안녕하세요, 랑냐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블로그 체험단 선정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저도 체험단을 정말 많이 신청했는데, 진짜 처음에는 너무너무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냥 이게 시간 낭비 같고,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선정될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제는 필요한 물건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체험단이 잘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강아지에 대한 것만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패션이나 뷰티 쪽으로 막 신청을 한다고 해서 선정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쪽에 그런 제품류를 홍보하고 있는지, 주로 블로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본인이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옷을 입고 찍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었다면, 요즘에는 옷도 체험단이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더 남들보다 잘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청을 많이 해라. 당연히 그냥 확률을 늘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저도 한 다섯 군데 나름의 체험단 업체를 정해놓고 그 체험단을 골고루 돌면서 한 체험단에 한 10개씩 그냥 신청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필요해 보이네? 이거 필요해 보이네? 그때는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제품 리뷰를 뭐 공짜로도 쓰고 싶고 제품 리뷰도 한번 좀 적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정말 많이 신청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거,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외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많이 신청하다가 난중에 어느 순간 딱그 고점을 넘으면 선정이 되게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주일에 막 10개씩도 블로그 체험단 제품이 와요. 그러면 제가 한 제품을 포스팅할 때 제품을 좀 내가 홍보해주고 알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빨리 이거 하고 마감해야 돼. 빨리 이것도 막 포스팅해야 돼. 기한까지 해야 돼. 이런 압박만 받고 내 블로그는 도대체 무슨 블로그인가라는 정체성 혼란마저 생겨요. 저도 딱그 부작용을 한번딱 겪고 나서 절대 그 뒤로는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신청을 해도 확률적으로 좀 낮아요. 그래서 일단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10번 신청할 거 정말 100번을 신청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루 방문자 300명을 넘어라. 제가 이전에는 300명도 안 됐거든요. 요즘에는 다들 어떻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블로그를 조금만 열심히 해도 하루 300명은 거뜬하게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그나마 좀 선정이 잘 됐던 게 1000명이 딱 넘고 나서부터 선정이 잘 됐는데 사실 그전에는 정말 선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간간이 선정됐던 그 어떤 방문자 수가 나름 있는데 그 수가 300명이었어요. 300명을 넘냐 안 넘느냐에 따라 내 블로그에 그 체험단 선정의 유무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300명 안 됐던 시절에는 정말로 한 달에 하나?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300명을 넘고 나니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거는 좀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1000명, 2000명이 넘을수록 훨씬 더 수월하게 선정되겠죠? 그 광고를 내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방문자 수가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일으켜요. 실제로 블로그 체험단을 신청하려고 보면 1 방문자 수 1000명 이상만 신청하세요. 1 방문자 수 5000명 이상 신청 가능.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순간 그거 보면서 신청도 못한 채 좌절을 겪게 되죠. 그래서 방문자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남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내 블로그로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계속 적어 나가시는 것도 방문자 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내가 써보니 정말 좋은 제품이다. 그러면 열의를 다해 포스팅하세요. 저도 진짜 제가 써보고 너무 좋고, 아, 이 제품은 정말 난중에라도 돈 주고 살 만하다 한 제품이 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뭐라 안 해도 알아서 열심히 성의 있게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그런 포스팅, 그런 양질의 포스팅 자체가 늘어나면은 블로그 체험단 하시는 그 주최 측, 그리고 그 광고 업체 등제 블로그를 선호해요. 왜냐면 나는 이 제품 하나만 주는데도 엄청나게 꼼꼼한 포스팅을 하니까 잘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한 제품을
내가 그저 공짜로 써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진심을 다해서 이 제품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괜찮았던 부분들을 솔직한 후기들로 좀 가득 채워주시면은 나중에라도 선정에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신경 써라. 요즘에는 다행히도 그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는 유입 키워드, 관심 키워드, 주력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대충 선정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천년수세미 이 단어가 필수 키워드고 그 다음 세부 키워드로 천년수세미 자르는 법, 뭐 그리고 그 제조회사명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키워드를 정해줘서 문단에 네다섯 번 정도의 세부 키워드가 좀 들어가게 해주고 필수 키워드도 다섯 번 이상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를 잡는데 훨씬 수월해요. 그래도 유입이 좀 더 잘 되려면은 키워드 마스터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그러니까 문서수는 적은 걸로, 검색수는 많은 걸로 해서 검색해서 내 제목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키워드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 유입도 잘 되고 이것도 역시나 이후에 나의 어떤 블로그 체험단 선정에 방문자 수에 블로그 지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동영상을 넣어라.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도 단순히 사진뿐 아니라 움직이는 그림 그리고 동영상까지 첨부를 하면은 더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쓴 제품 후기는 믿고 거른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광고가 너무 많아서 일반 사람들이 좀 피로를 느껴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거나 상세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넣는다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호도나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넣는 걸 또 추천드려요. 저도 한 10에서 15초 정도의 동영상을 보통 넣고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둬라.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검색할 때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블로그에 보면 1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블로그들은 사진이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와, 누가 찍어주나? 카메라가 정말 비싼 건가 보다. 그냥 일반 폰으로 대충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정말로 예쁘고 꼼꼼하게 포스팅한 그런 사진과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제품 하나당 예전에는 4, 50개 정도 찍을 정도로 실제로 쓰는 건 막 15장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4, 50장을 그렇게 찍어댔어요. 이 각도에서 찍어보고 저 각도에서 찍어보고 실제 사용도 찍어보고 사용하고 나서도 찍어보고 다양하게 내가 찍어보면 사진 찍는 스킬도 늘 뿐더러 역시나 그런 정성스러운 사진은 블로그 난중에 체험단 선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1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블로그 제품 리뷰는 사진의 퀄리티가 아주 좋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선은 가지고 있는 거에 한해서 정말 한번 많이 찍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화장품은 이렇게 찍어야지, 먹는 건 이렇게 찍어야지 라는 머리 구상이 나름 좀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체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를 쭉 한번 남겨볼게요. 정말 유명한 그런 블로그 체험단은 좋은 제품들이 블로그 체험단으로 많이 나오지만 문제는 경쟁자가 너무나 치열해서 내가 당첨될 확률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초보 블로거들에게는 일단 신생 블로그 체험단 업체를 좀 선정하셔가지고 그런 업체에는 경쟁률이 아무래도 조금 낮거든요. 그런 곳에 신청하시면 훨씬 더 체험단 선정에 유리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체험단 업체들을 쭉 보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서 열심히 한번 오늘도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